놀이터에서의 재밌는 식사 시간. 왜 이렇게 사료를 바닥에 뿌리냐고요?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침에 다들 밥을 별로 안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만의 놀이 방식으로 줘봤어요. 오늘은 하루 종일 사료를 간식처럼 줄 생각이에요. 어제 놀이터에서 간식을 너무 과하게 줬더니 집에서도 계속 간식 투쟁을 시전하더라고요. 이제 간식은 없다. 맛있게 먹었으니 소화 좀 시켜봅시다. 30분 정도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다녀요. 셰퍼드 친구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하루. 관심일도 없는데? 우리 하루 어떡하니? 에휴, 너도 정말 끈질기다 끈질겨. 하루야 그만. 너 그거 어디서 났니? 보더콜리 엄마가 줬어. 앗. 떨어뜨리지 말고 먹어야지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또 떨어졌는데? 왜 자꾸 떨어지지? 그래도 잘 먹으니까 보기는 좋네요. 전에는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절대 안 먹었는데 요즘은 되게 잘 얻어먹고 다니더라고요. 형아랑 노는 거 재밌다. 내가 좀 재밌는 편이긴 해. 진짜 재밌다. 이놈의 인기란 너도 내 매력에 빠졌구나. 개 좋아. 잘 논다. 얘랑 놀면 재밌다. 누나도 같이 놀래? 2대1은 반칙. 오늘은 친구들이 유독 많았어요. 다들 엄청 신나게 뛰어놀더라고요. 대형견 유치원이 이런 느낌이려나? 난 잠깐만 좀 쉴게.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. 아직 한 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쳤나봐요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다. 열심히 놀았더니 또 배고픈가봐요. 자꾸 뭘 달라고 해서 사료 먹이는 중이랍니다. 누나 방금 먹었잖아. 먹은 기억이 없는데? 초코 간다. 꼭 던져줘야 돼? 재밌잖아. 우리 초코는 던져주면 잘 받아먹는답니다. 놀이터가 시끌시끌해서 너무 좋았어요. 어찌나 많던지 놀이터가 작아 보이더라고요. 신나게 뛰어라. 다들 개신남. 너희 지금 3대1로 쫓아다니는 거 아니지? 사이좋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다. 우리 초코가 진짜 신났네. 허스키들끼리 통하는 게 있니? 데이즈도 잘 따라다니네. 다들 친구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느라 바쁘네요. 우리 많이 친해졌네. 나보다 잘 뛰는 것 같아. 달리기는 자신 있어. 너는 지금 비만이라 몸이 무겁지 않니?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하나? 그거 오른다고 살 안 빠져. 오늘도 더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지하게 쌀쌀하네. 겉옷 하나 챙겨올 거라며 후회 중인 아빠. 좀만 뛰어도 배가 고프네. 간식 하나 줄대요. 나 좀 추운데? 난 따뜻해. 넌 버림받아 거짓말. 뭐해? 우리 집에 가고 싶대. 우리 집에 갈래? 엄마가 셰퍼드 친구랑 있으니까. 데이즈가 이상하게 쳐다보네요.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? 이제 슬슬 집에 갈까? 여기 곧 있으면 문 닫을 시간이다. 벌써? 대신 나 업어줘. 우리 초코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.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갈까? 하면 집에 가고 싶을 땐 이렇게 등에 업히더라고요. 초코가 이제 집에 가고 싶은가 보네? 초코가 업혀있으니까 하루가 질투해요. 나도 해줘. 아빠 허리 부러져.